반갑습니다. 미식가 채널 미식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가면 이제 켜봤는데요. 이제 뭐 하려면 앞에 있는 이제 과자들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7월달이니까 이제 휴가 다들 준비 바쁘실 텐데. 아무튼 이제 뭐 재미난 얘기도 할겸 그래서 잠깐 켜봤어요. 저희 집에 꼬맹이가 지금 있는데 저 박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상자 위에 항상 올라가 있어요. 저 박스 위에. 아무튼 이제 먼저 앞에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과자인데요. 이게 무겁고 뭐야 감칠하게 매우 포만 맛? 감칠하고 수수 매콤한 맛이고요. 예, 가격은 65g짜리 322칼로리네요. 옥수수 71% 매콤 달콤한 시즈닝 5.2%. 이거 가격은 롯데마트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영양정보가 있네요. 와, 포화지방이 엄청 많네. 대박. 예, 그 다음에 지방이 많고. 포화지방 다음 지방 다음 나트륨 나트륨 다음으로 탄수화물 다음으로 단백질 마지막 당류네요. 당류가 좀 적나? 4g에 4% 얼마 안 들어왔나? 이거 한몇분 해야 되겠죠? 운동으로 자전거 한몇분 타야 되나? 지금 1시간 정도? 옥수수하고 식물성 유지 뭐 매콤달콤한 맛 시즈닝 뭐 베이스 감미료 고추장 베이스 비프 시즈닝 분말 뭐 복합 조미 식품 뭐 허니향 분말 파물레인유 설탕 정제 소금 산도 조절제 산도 조절제 뭐 어쨌든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예전에 먹었던 그 뭐죠? 아우터? 비슷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살짝. 그 칩인가요? 이제 사올 때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같기도 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과자 너무 한데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다음 거는 돌아온 아우터라는 제품이고요. 왕갈비 통닭맛이라고 되어 있어요. 털어 먹는 원앤드 스낵. 52g인데, 아까 그건 65g인데. 예, 네, 거의 한 13g 정도 차이 나네요. 265칼로리고, 소스. 왕갈비 치킨맛 소스가 14%네. 이것도 롯데마트에서 샀고, 이제 1,000원이에요. 얘도. 1,000원 주고 구매했어요. 뭐, 영양정보가 웬만해서 다 나와 있네요. 예. 여기도 포화지방이 좀 높네. 포화지방 다음으로 지방 다음으로 당류 다음으로 탄수화물, 나트륨인데, 이게 그 그램수가 다르죠. 나트륨은 210g? 탄수화물 36g, 210ml, 어쨌든. 36g, 뭐, 그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백질 4%라고 돼있네요. 여기 그램밖에 안 돼요. 뭐 들었냐면은 갈비치킨맛 소스 뭐 이제 탈지대두 뭐 옥수수하고 설탕 왕갈비치킨맛 소스 그리고 설탕 물엿 뭐 변성 전분 갈비맛분 정제염도 있고 치킨 농축 분말 혼합식용유 해바라기유 쌀 덱스트린 쌀하고 덱스트린 식물성 유지 복합 조미식품 합성 향료 치킨약 그리고 레시피 이렇게 되어있네요. 갈비맛 그건가? 갈비맛 과자인가? 아우터 자체가 이게 돌아온 아우터하고 예전에 아우터 과자가 있었는데 약간 그
플라스틱 같은 이제 뿔통에다 들어있는 과자였거든요. 그 모양 이런 모양이었어요. 감칠라 호수 마침 이렇게 세모 모양 이런 세모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터 옛날에 있던 게. 근데 그 지금 안 나오죠. 꽤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될 수도 있고요. 꽤 오래됐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있었는데 거의 지금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예, 네, 거의 대부분 사라진 것 같더라고, 옛날 것도 많이.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빼빼로 아몬드하고 이제 화이트 쿠키거든요. 이게 원래는 4개였는데 2개는 이제 동생 하나, 엄마 하나, 이제 동생, 예,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지금 2개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샀는데 4개 빼빼로 이제 네 묶음이거든요. 네, 아몬드하고 화이트 쿠키 이제 2개씩 해가지고 이거 2개, 이거 2개 해가지고 산 건데, 예, 칼로리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얘는 200 칼로리, 37g에 아몬드 18. 뒤에 거는 이제 185 칼로리네요. 화이트 쿠키 때 빼놓고 앞에 있는 거는 그 아몬드 빼빼로예요. 어쨌든 간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거고 아몬드 뭐 넣었나 볼까요? 밀가루 뭐 아몬드 설탕 식물성 유지 코코아 퍼레이션 뭐 코코아 메스 가공 연유 공유 가공품 코코아 버터 아몬드 분말 전란액 가공 버터 전지 붕 골드 뭐 메가엑기스 정제소금 레시틴 뭐 기타 과당 산도유질 뭐 유화제 합성유 뭐팜 브레드 향 바닐라 향 바닐라 향에 1,2가 있네 그리고 산도저절제 또 있어 세 번째 효소제 효모 이렇게 들어있네 얘도 칼로리 200칼로리네요 꽤좀 높긴 하네 거의 그건가?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이트 쿠키 빼빼로고 거의 뭐 똑같네요 준초콜릿 설탕 유당 뭐 혼합 분유 밀가루 식물성 유지 경화유 팜 올레인유 뭐 정제팜 팜스테아린 뭐 유등 천연 토코페롤 뭐 코코아 분말 준초콜릿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식물성 유지 뭐 가공 연유 공유 가공품 가공 버터 전란액 전지분 골드 뭐 메가 액기스 소금 산도저절제 1, 2, 3이 들어있고 합성 함유 팜 브레드 향 발라요 효소제 효모 아무튼 여러 가지 다 들어있네요. 여기도 칼로리는 한번 볼까? 185 칼로리. 이 정도면 한 30분에 40분 정도 자전거 타야 되겠죠? 아무래도 꽤 높은 거는 일단은 포화 지방이 다 높네 뭐든 간에 하긴 이런 과자들은 대부분 다 포화 지방 다 높지 대부분 다.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4개 묶은 거 화이트 쿠키 빼빼 2개하고 아몬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에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여기 잘려서 그래 여기 2,000원인데 여기 공 하나 잘려서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갔어요 좋아 듬직 제가 따로 이제 뭐죠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다들 뭐 주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잘 지냈고 아무튼 이제 내일 저희 집에 이제 좀 일거리 좀 하다 보니까 예, 좀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영상 못 찍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영상 찍게 됐네요.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 속에는 이제 과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물론 저도
만날지 모르겠어요. ASMR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 빠이!